자,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한 남성 자리를 뜨는데요. 인적이 드문 새벽인지라 불길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. 예.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자재들은 물론 자동차까지 전소되면서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자, 입구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방화 사건의 피의자 역시 40대 남성이었습니다. 40대에 접어들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방화를 통해서 그 열등감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방화범의 숫자는 1,399명이었는데요. 그중 30%에 해당하는 441명이 4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회적으로 불만이나 성적 목적이 결합이 된 이런 그 세 가지 요소가 메커니즘이 맞는 게 40대가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폭력성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간접적 방법인 방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신의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에 방화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범죄입니다. 이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. 이 도심 한 복판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서 다섯 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아니 내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마침서 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막 어머 저거 멧돼지 아니야 그거 막 깼는데.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주머니는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. 그냥 왔어요. 받으면서 그냥 얼마나 놀라셨어요. 이 멧돼지는 몹시 흥분한 듯 돌진해 왔는데요. 예. 이만해 아주 시커매가지고요. 악 소리를 막 질렀어 그냥. 막 그냥 손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돼지를 막 쥐뜯어서 내가 막 그냥 막 손으로 막. 그 후에도 멧돼지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. 이 도로 한 복판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. 예. 이 도로를 지나던 군용차가 멧돼지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지난 토요일 오전 이 경기도 포천 시내에 출몰한 멧돼지는 이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. 이날 결국 시민 5명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. 피해가 컸네요. 땀 물체가 오는데 저게 뭐지 하는 순간에 바로 다리를 물고서 저를 쓰러뜨리더라고요. 제가 쓰러지니까 계속 물고 한번 뒤집어서 돌리고 그리고 머리도 치고 뼈는 이상이 없고요. 근육이 다 파열이 되더라고요.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 소리에 멧돼지는 도망갔지만 그녀는 이미 네 군데나 물린 상태였습니다. 예. 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의 난동은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. 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한 시민은 멧돼지의 공격에 3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. 지금 저기 할아버님 의식은 있으셨어요? 말은 하셨어요? 네, 말은 했어요. 그 돼지하고 싸우다가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돼지가 막 물어 뜯었다 그래. 옷이 다 찢어지고. 이 보따리 가서 그냥 전수 피우셔. 아이고. 혁대까지. 시내서 하니까 시내까지 와서 그렇게 할 줄 몰랐죠. 상당하죠. 네, 그렇다면 어떻게 야생이 사는 멧돼지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? 아, 멧돼지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산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이 천길을 따라오다 이 돌을 통해서 이 도주를 했습니다. 이 길이 1.5m에 100kg이 넘는 멧돼지였습니다. 행인이 쫓아 들어와서 신고를 한 겁니다. 신고하고 멧돼지가 여기 나타났다. 권총 들고 이제 쫓아왔죠. 도심에 들어와 순식간에 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은 멧돼지. 경찰이 권총을 들고 쫓아가기 시작했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멧돼지를 추격했습니다. 계속 사람을 머리로 들이박아갖고 사람 피 흘리고 있다. 피 흘리고 있다 뭐 이런 신고 제가 무전을 계속 들으면서 그 결과 1시간여 동안 포천 시내를 활보하던 멧돼지는 이 좁혀오는 포위망에 붙잡히게 되는데요. 예. 바로 이 자리입니다. 결국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골목에서 멧돼지의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. 경찰관 셋이서 여기서 38권총을 실탄 사격을 해가지고 10발을 발사해가지고 이제 완전 제압을 하고 10발이나 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세 발 내지 그 정도로 해서 제압이 됐으면은 더 이상 총을 안 쓰는데 계속해서 쏴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.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. 혹시나 시내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게요. 아까 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급격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멧돼지에게 주의를 끌어가지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상황을 지켜보시고 서서히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시면서 주변에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피하시는 게 자극하면 안 되는군요. 네. 다행히 수술을 받았던 시민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린 멧돼지 대처 방법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